제주교구 동문본당이 설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유상현, 박경희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초등부 뚜박이 친구들이 여행을 떠나요를 부르며 시작됐습니다. 이어 신성 동문합창단의 자비송과 김하영 씨의 첼로 독주, 자클린의 눈물, 파르마타의 현악 연주, 천개의 바람이 되어가 공연됐습니다. 또 인문철 주임 신부의 영명축일 축하 특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동문성당 안셀모 성가대에 죽게 들인 애가 가을밤에 정취를 더했고 출연자와 신자들이 만남을 합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